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 선인장으로 만든 가방, 피땀 눈물로 만든 월급, 이런 현대판 연금술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쓰는 모든 물건들이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겠죠. 그런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신소재를 찾는 사람들, 차세대 신소재 전문가들 만나봤습니다. 신소재 전문가, 말 그대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기도 하고요. 저는 CO2 플라스틱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탄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 제품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시작돼서 과제가 사실 연구부터 시작해서 개발해서 사업화까지 이어주는 거가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죠. 일상 필수 소재를 환경에 친화적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역할도 합니다. 제품을 어떻게 좀 더 이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원료로의 전환이라든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한다든지 저희가 생산하는 SAP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바이오 원료로만 이루어진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ASAP도 아니고 SAP가 뭐냐고요? SAP는 우리가 사용하는 위생용품들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소재인데요. 이제는 공정의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바이오 서큘러 밸런스드 SAP라는 이름으로 소위 파격 랩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생재는 유아용 기저귀부터 유실금 기저귀, 최근에는 이제 반려동물 기저귀까지 전 세계인들이 이제 생애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원료나 과정에 있어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파악하고 발굴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소재를 넣으면은 이만큼 탄소가 줄어들 수 있고 이게 그래서 친환경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설득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유럽 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고 가장 엄격한 ISCC 플러스라는 인증을, 국제 인증을 취득하였고요. CSR 활동까지 확대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소재를 새롭게 거듭나게 만들거나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장까지 발굴하는 신소재 전문가의 일. 근데 역시나 신의 영역에 다가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픈 사연인데. 히스토리상 보면 제가 세 번째 그 리더예요. 그 말은 두 번의 실패를 했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연구에서 이 시도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는 경우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길이 없어요. 가다가 막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실패라고 생각 안 해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도 많아야 되고요. 좌절하지 않는 그런 복원력도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 새로운 난관이 나올 때마다 그걸 해결법을 찾는 것들이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찾은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전문 분야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회사에 입사를 하려는 연구원들 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 나 전공을 요걸 했는데 회사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똑같이 회사에서 쓰는 하는 거를 전공한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저도 사실 전공과는 관련이 없는 직무로 이제 그 킴벌리 클라크 다닐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9년 동안 제품 개발을 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위생재 자체가 한번 쓰고 이제 버려지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고 새로운 소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결국 이 업을 이어오게 한 본질은 지속 가능한 소재에 대한 관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 가능성은 하나의 유망한 산업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먼 과거에 우리 식물이나 동물들이 공기 중에 있던 거를 흡수를 해서 땅속 깊숙이 묻어놨던 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주산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올드머니네요. 그렇죠. 실제로 플라스틱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플라스틱 사용량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제품을 쓰느냐? 친환경 제품을 쓸 거예요. 사용량은 그대로 두되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지금까지 석유화학의 그 산업이라는 거는 직선적으로 해서 승부됐다면은 앞으로의 화학 산업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우리가 제품 쓰고 마음껏 태워도 돼요. 태운 거 다시 CO2 모아가지고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런 순환이 되는 구조 속에서 이제 직무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소재를 연구를 하면은 언젠가는 이게 제품화돼서 나오는 걸 항상 꿈꾸거든요. 애들한테도 아빠가 이런 걸 개발을 했어. 되게 신기하지.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실은 좀 됐으면 좋겠는 거죠.
미래에는 정말 석유화학 산업에서 석유자가 빠지는 날이 올 거라고 해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2050년에는 석유 기반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바이오, CO2, 재활용 기반의 원료로 이동할 거라고 전망하죠. 그리고 그 지속가능한 순환구조 속에서는 더 다양한 직무들이 더 빠르게 필요해질 겁니다. 예전에는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엔 기후위기라는 얘기를 해요. 이러다가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 소재를 어떻게 하면 더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차세대 신소재에 대한 질문은 점점 더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친환경 소재에 대한 것들은 아직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화학산업은 점점 커지고 그 관련된 것들은 다 순환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쪽은 하실 일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군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편리한 소재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만들어 나가는 차세대 신소재 전문가. 앞으로 그 신소재가 열어갈 신의 영역이 정말 기대됩니다. 미래엔 이런 직무 어떠세요?